이제 특별 방송은 또 다음 주에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대신 본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대로 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네. 그런대로 봐줄만 한가요?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찌나 이 기쁨이 가득하지, 이 법당을 가득 차. 여러분, 저 좀 기쁨의 경험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한국 불교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찾아서 아마 공부를 수행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신 이 우리나라, 우리 이웃의 미래가 삶의 질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거라는 와, 희망이 참 가득하네요. 제가 노량진 마음충전소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난 지가 이제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마음충전소 개설해가지고 1년이 넘게 하면서 이제 청년들 뭐 상담도 해주고 또 마음에 힘을 길러가지고 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저희 은사선생님께서 설립하신 노량진의 명상센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름이 마음 충전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까요? 아무래도 방전된 친구들 뭔가 살다 보면은 뭔가 좀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싶기도 하고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들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충전소에 찾아와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뭐 공부가 힘들다든지 뭐 누구에 대한 뭐 미운 마음이 막 난다든지 화가 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청년들이 살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동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 유성현 교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감동했을 때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 큰 아들
아들 낳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아들 낳았을 때. 그저께 또 저기 논산 훈련소에 네. 3천 500명 수계법회 하는데 그때 너무 감동받았고요. 네. 원하는 거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 그 이룰 때도 감동받았고 뭐 얘기를 밤새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서성엽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삶에 있어서 감동적인 순간이었나요? 내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고 느낄 때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 내 바른 길을 이찬대 고사님은 어느 순간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신가요? 뒤집어 갈 줄 알았는데. 아, 예, 저는 뭐 제 개인의 감동보다 우리 애가 그 어떤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그때 되게 기쁘고 감동스러웠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사업의 성취감보다 우리 애가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갈 때 그때 난 제일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애들이 생명이 이렇게 경이롭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량진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딱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강아지가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뭐 시험을 합격했던지 안 합격했던지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내 존재로 지금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게 그 순간에 되게 감동을 느꼈다네요. 아, 내가 참 사람보다 낫다는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만 옆에 있던 친구도 예, 근데 한 20, 30대 이제 친구들이니까 자기도 이제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줬을 때 그때 막 되게 감동적이고 정말 행복하고 가슴이 짠했다는 둘째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가 나를 편견 없이 완전한 공감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을 때 되게 감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오죽했으면은 자기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느꼈던 순간이 그렇게 그리웠을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미 충분히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순간을 많이 쌓아오셨죠?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은 10대부터 그렇게 뭐 더 1등 해야 돼 뭐 더 잘해야 돼 뭐 연대 스카이 합격해야 돼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이 평가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평가하는 습관, 평가하고 분석하는 습관에 많이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슈퍼마켓 가면 요구르트 하나 고를 때도 이거 가격은 얼마고 옆에 슈퍼랑은 30원도 싸네 유통기한 언제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평가하죠.
저한테 삶에서 항상 평가하고 이렇게 항상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네요. 돌아가는 그런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24시간 앉아있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 나 이거 하나 틀렸어? 왜 이것도 모르지? 그럼 내가 계속 나를 평가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평가와 감시, 감동당하고 이런 내가 나를 감동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면은 피곤할까요? 행복할까요? 피곤해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머리가 무거워. 자, 따라해 볼까요?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요. 항상 돌아가고 있는 머리와 평가, 평가하고 있는 것을 잠시 쉬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고 이제 온전한 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왜 힘든지 그런 공감의 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럴 때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 상담해 주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럴 때 제가 친구들한테 먼저 노래를 한 곡 불러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소라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아요. 아, 이소라세요?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 아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분다. 숟가락 드는 무슨 맛 뜯어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누가 입어보신 적 있으셨나요? 네. 사랑을 해보셨나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남자들은 그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머리에서, 뇌에서
무슨 뭐 도파민과 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네요. 그게 바로 일종의 뭐 환각제라는 환각제. 그리고 이거 행복감에 완전히 환각에 빠지는 환각에.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남자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이뻐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죠. 아, 정말 나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감동을 했는데, 이제 한 3년쯤 사귄 걸 3년쯤 사귀면 어때요? 싸워요. 네, 싸워요 나왔습니다. 싸워요. 네, 아, 그렇게 이뻐보였는데, 그때 그 도파민인가 하는 그 환각 물질이 이제 반복되면은 효능이 줄어들죠. 우리도 초콜릿 처음에 맛있는데 일주일 내내 초콜릿만 먹으면 초콜릿 그 맛이 그대로 있나요? 맛없어. 네, 이제 환각물질의 효용이 이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3년쯤 지나면 원래 자기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싸운다고 하죠.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싸우다가 어쨌든 지지고 볶아가지고 헤어질 거예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런 가슴 아픈 애절한 것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국은 한 1년간 헤어진다 말까 하다가 1년 만에 결국은 이소라가 헤어져서 자기 3년을 명상하고 3년을 다 돌이켜봤더니 추억이 다르게 섞인 거예요. 그 남자와 내가 한 공간에 있었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은 일을 했고 같이 밥을 먹었고 3년 내내 같이 살았고 같이 기쁨을 공유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나는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3년 내내 단 한 번도 같은 추억을 썼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3년 내내 각자의 추억을 쓰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 여기 있는 한 많으신 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다른 추억을 지금 쓰고 있죠.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자, 따라해볼까요? 네, 한 명이 있으면 하나의 우주가 있고 백 명이 있으면 백 개의 우주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들려주고 나면은 청년들이 라고 할 때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딱 던집니다. 네. 자, 무학대사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네, 같은 말인데요. 따라해볼까요? 돼지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입니다. 자, 얘들아 이제 알겠지? 자, 봐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는 부처가 보인다. 그러면은 네가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 한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네 하고 느꼈던 그 감동,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하는 그 감동, 이소라가 느꼈던 그 감동과 사랑의 순간, 그 사랑은, 그 감동은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걸까요? 내가 추억을 쓴 걸까요? 아, 역시 오늘 정말 멋진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너무 아,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강아지가 나를 감동시킨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저 큰 스님 법문이 나를 감동시킨 줄 알았는데, 저 사랑하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감동시킨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었다? 나한테. 이미 나한테 있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공감의 능력을 나는 이미 완전한 공감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 맞나요? 네.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평가의 추억을 접을 수도 있고 공감의 추억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추억을 접고 있는가. 나 자신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내 추억은 남이 적어줄 수 없습니다. 내 추억은 내가 적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추억을 적을지 결정은 제가 합니다. 나는 내가 적는 추억의 주인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우리 불교의 불성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모두 부처다. 나에게 이미 부처의 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부처가 여기 불상인가요? 부처님 여기 계신가요? 부처님은? 내 마음. 아, 멋지십니다. 네. 네, 참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내가. 내 안에 이미 있었구나. 수행을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백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내가 그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자, 이제 여러분 백일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네.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까지 이제 저는 아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하고 이렇게 아 나는 참 본문도 잘해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고 있는데 와, 한 젊은 친구 댓글을 보네요. 선생님 근데 저는 너무 공감이 잘 되는데요. 저는 저 사람이랑 너무 공감이 잘 되는데 너무 공감이 잘 돼서 괴로워요. 저 사람이 힘들고 화내면 나도 힘들고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라고 아주 솔직한 질문을 저한테 해줬죠. 아, 공감이 되시나요? 아, 우리 멋진 질문 해주신 그 친구한테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공감이 너무 잘 돼서 괴롭다. 그래,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행복해지고 스스로 건강해진다고 영상 공부했는데 건강이 너무 잘 되는 게 뭔가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막 충전소를 찾아왔습니다. 대체 왜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게 왜 괴롭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공감과 동일시는 다르구나. 네, 따라해볼까요? 공감과 동일시는 다르구나. 다르구나. 수원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저의 오래된 아주 멘토 같으신 푸근한 우리 선생님 같은 권사님이신데요. 네, 아주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이 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절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막 처음에 교수님 본문도 듣고 해서 처음에 같이 막 수행할 때는 아, 이렇게 도반을 만나면은 아, 그렇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친하고 막 그렇게 되네요. 근데 몇 년 있으니까 몇 년 지날 때쯤에 한 이런 말이 나온다네요. 이런 말이 나온 때가 가장 무섭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얘기 이제 나오려고 하던 친구다가 이 얘기 나오려고 한다 이때가 되게 아 가슴이 뛰면서 이게 내가 없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생기죠. 처음에는 그냥 친해졌고 그때는 이제 공감이 되게 잘 됐어요. 공감이 잘 됐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이제 동일시에 과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동일시가 잘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이 동일시가 잘 일어났대요. 이제 선방에서 수행하다 보면은 선방에서는 한 100명 정도의 스님들이 사시다 보니까 그 100명이 이렇게 세세하게 소임을 나눠서 맡아서 하죠. 그러면은 이 스님은 화장실 정도, 이 스님은 밥 짓는 스님, 이 스님은 반찬 날려주는 스님, 이렇게 이 스님은 마당 쓰는 스님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뭔가 일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낙엽 쓰는 스님인데 가을에 막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막 일이 막 열 배 막 많아지대요. 그러면은 이 스님을 공감하는 사람 스님들은 아, 이 스님이 힘들겠구나 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세요. 대응을. 그래서 스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옆에 있는 스님들은 저 스님 힘들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네요. 네, 어떤 스님은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동일시 해버리는 스님이 있어요. 그 동일시 해버리는 스님은 저 스님 일이 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도와주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가서 일을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야, 이 양심 없는 스님들 왜 양심이 없으세요? 이 스님 이렇게 바쁜데 왜 안 도와줘요? 다른 스님들을 막 빌라는데 이 스님은 동일시 해버렸죠. 이 스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 해버렸죠. 이 스님이 괴로우면은 내가 괴롭죠. 이 스님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화를 내죠. 그래서 의량진의 상담 언어는 친구도 20대 초반에 어떤 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도 정말 죽어라 정말 하루에 10초도 아까워가지고 10초 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독서실에 앉아서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한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힘들겠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비웃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것은 네 마음 안에 나라는 내 존재라는 것과 엄마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두 개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엄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고 엄마가 괴로우면 자식이 똑같이 그 아픔을 느낀다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대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라는 개체, 인격체. 그리고 자녀는 자녀라는 인격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내 감정은 내 감정, 네 감정은 내 감정, 네 감정에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책임지는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엄마도 자식의 아픔과 자식의 일이 그대로 내 일이고 자식의 감정이 그대로 내 감정이고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내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 자기 안에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부모를 위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공부했으니까 힘들면 누구 책임? 부모 책임. 그럼 누가 믿죠? 부모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 일이 똑같이 부부 사이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만나는 친한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그래 이제 알겠고 다 이해하셨나요? 네. 못 이해하신 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마음을 독립하고 성장시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면 손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명상을 시켜줬었죠. 이제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선언서 쓰기 운동도 막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독립 선언서를 작성해보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잡고 허리를 쭉 펴보세요.
친구가 한 명 준 친구가 한번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나는 그 사람과 분리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그 사람 감정은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 감정은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 사람의 아픔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픔을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의 책임은 그 사람이 집니다. 내 결정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나는 이미 온전하고 존귀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